오호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 과일 파는 남자 제임스입니다. 10월 한살림 뉴스를 시청해주신 조합원님들이 반감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무척이나 뿌듯한 요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단감 많이 드시고 쌀쌀한 늦가을 환절기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11월 한살림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괴산에서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한살림은 이번 엑스포에서 산업관의 홍보 부스, 주제 전시관, 참여 인증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로 조합원과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엑스포 주무대에서 성대한 한살림 가을거지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생산자와 조합원 약 2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3년 만에 다시 열린 잔치 한마당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신명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논과 쌀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함께 논을 지키고 쌀을 귀중한 마음으로 소비하며 벼농사를 유지해 식량 주권을 지키자는 약속을 함께 외치고 대형 현수막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다채롭게 꾸려진 2022년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한살림에서는 쌀로 미소 지어요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점점 농사 짓기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을 묵묵히 지켜온 쌀이 한살림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급한 쌀 문제를 조합원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포대 더 구입하고 친구나 이웃에게 선물하고 이웃을 위한 기부로 동참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한살림 온라인 장보기에서 쌀을 이용하고 선물하고 나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 기후로 늘어난 자연재해와 병충해에도 땀을 흘리며 귀한 햅쌀을 만나게 해준 생산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을 조금 더 소비하고자 쌀 원료 사용량이 높은 가공식품 가격 인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일요일까지 쌀 조청, 말랑말랑 백미가래떡, 누룽지 등 주전부리와 간편식, 냉동 떡국떡, 순 쌀국수 등 든든하고 속 편한 한 끼까지 20여 가지 쌀 가공식품 가격 인하 행사를 진행하니 가까운 한살림 매장과 온라인 장보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생물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국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유전자 변형 걱정 없는 국산 콩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요. 한식 된장과는 달리 쌀에서 배양한 황국균으로 발효 숙성해 깔끔한 맛을 자랑합니다. 멸치 육수 끓이기 귀찮을 때, 다른 부재료가 딱히 없을 때 장국 된장만 풀어서 한 소금 휘리릭 끓이면 부드럽고 속 편한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자른 미역이나 두부 같은 부재료를 넣어도 맛있고요. 뜨거운 물에 풀어 된장차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물품은 단호박 크림스프입니다. 국산 단호박 분말과 무농약 우리밀, 유기농 쌀가루 등으로 만든 분말 스프입니다. 국산 버터를 넣어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특징입니다. 한 봉 기준으로 물 600ml를 넣고 끓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드시거나 빵이나 과자와 곁들여 이용해보세요. 요즘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캠핑 아침 식사로도 아주 좋습니다. 80g을 담아 3,100원입니다. 다음 생물품은 이름도 귀엽고 예쁜 카카오 별입니다. 한입 크기의 별 모양 형태로 우리밀과 국산 곡물, 공정무역 카카오 파우더를 넣어 달콤하면서도 고소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카카오 별은 11월 14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새물품 역시 아이들도 어른도 좋아할 과자 매콤볼입니다. 은은한 카레향을 입혀 새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동그란 형태의 과자입니다. 담백한 과자 말고 조금 더 풍미가 있는 과자를 먹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아마 맥주 안주로 좋지 않을까요? 한살림에서 만든 것이니만큼 안심하고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11월 14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제철 물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에 만날 제철 물품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1월 초에는 홍시홍감 대봉이 공급됩니다. 11월 중순부터는 극조생 감귤 공급이 끝나고
조생감귤을 만나실 수 있어요. 본격적인 귤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저분들이 반갑게 이용해 주셨던 생무화과 공급은 종료되고 방건조 무화과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던 그리고 또 기다리시던 유자는 11월 20일 전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저절로 생각나는 새콤한 유자, 올해도 한 해 먹을 청 담그셔서 차로 드시고 요리에도 이용해 보세요. 11월 말부터는 참다래 골드 공급은 끝나고 참다래 그린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망감류의 시작을 알리는 황금향 공급도 시작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올해 사과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과가 한참 자랄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전년보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정말 달고 붉은 빛이 예쁘게 든 사과가 공급됩니다. 제가 수확 직전에 생산지로 맛보러 다닌 지 3-4년 정도 되었는데 그중 올해 사과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올해 한 살림 사과 꼭 드셔보세요. 맛은 제가 보장드립니다. 오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나니 저도 배가 고파지는데요. 저도 오늘은 뜨끈한 국물 요리에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조합원님들도 든든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